안녕하세요, 심규환 트레이너입니다. 오늘은 팔꿈치 안쪽이 뻐근한 분들에게 좋은 셀프 테이핑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특히 장시간 컴퓨터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는 등 손목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팔꿈치 안쪽에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요, 이럴 때 팔꿈치 안쪽에 간단한 테이핑을 해주면 근육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줘서 통증 완화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재활운동의 효과도 더욱 좋아지기 때문에 평상시 팔꿈치 안쪽이 아프신 분들은 꼭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테이프를 자기의 전환 부위에 맞춰서 잘라줄 건데요, 길이에 맞춰서 테이프 한 장을 잘라줍니다. 그리고 가운데를 5cm 정도는 남기고 Y자 모양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. Y자로 자른 테이프에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약간 끝지점을 잘라주세요. 두 번째는 요 손목을 한 바퀴 감을 예정인데요, 그 길이에 맞춰서 테이프를 준비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중간을 잘라서 전환 부위에다가 붙일 건데요, 이 넓적한 부분을 이 손목 쪽에다가 하나 붙여줍니다. 이 두 개를 일단 쭉 해서 붙여주세요. 한쪽을 살짝 들어준 상태에서 팔꿈치 옆에 튀어나온 뼈가 만져지는 부분이 있습니다. 거기까지 둥글게 해가지고 붙여주세요. 이쪽 부분은 가운데를 지나갈 수 있게 해가지고요, 팔꿈치 옆에 튀어나온 부분에다가 갈 수 있게끔 붙여줍니다. 그리고 두 번째 테이핑은 손목 부위에다가 감을 건데요, 손목 인대가 늘어나거나 불안정성이 있는 분들은 여기 뼈가 살짝 이렇게 튀어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테이프를 붙일 때 살짝 눌러주면서 붙이시면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. 조금 더 텐션을 준 상태에서 한 바퀴를 감아서 붙여주시면은 완료가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